태비운 씨는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계비이자 제10대 왕 연산군의 친모이며 판봉상 시사 윤기견과 부부인 고령 신 씨의 딸이다. 고려시대 장군 윤관의 후손이며 친정어머니의 사촌 오빠가 신숙주였다. 성종의 중전이었던 공예왕후가 몸이 약하고 혼인 후 6년 가까이 아이가 없어 신하들이 후궁을 들일 것을 정해 수계윤 씨가 첫 후궁으로 간택되었다. 1년 후 공예왕후가 세상을 떠났고 공예왕후의 3년 상이 끝나고 2년 후 성종은 따로 중전을 간택하지 않고 4명의 후궁들 중 성종이 총애하고 유일하게 임신 중이었던 윤 씨를 왕비로 책봉하였다. 윤 씨는 검소하고 성품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마음가짐이 깊고 고요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윤 씨는 마침내 왕실이 고대하던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성종의 적장자이자 훗날의 연산군이다. 하지만 중전이 되고 1년이 지나지 않아 윤 씨는 남편과의 불화가 발생했다. 1477년 성종 8년에는 성종이 중전에 방에 갔다가 주술을 써놓은 방향서와 비상이 묻은 곶감을 발견하면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다. 격분한 성종은 중전 윤 씨를 폐위하고자 했지만 신하들의 간곡한 반대와 부탁으로 철회하였다. 원자가 있는데 그 친모인 중전의 폐위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신하들의 의견이었다. 결국 성종은 방향서와 비상을 반입한 나인 사멀과 사비에게만 죄를 물어 사멀을 교수형에 처하고 사비를 장영백대를 때린 후 변방의 관비로 보내는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윤 씨는 이로부터 2년 뒤인 1479년 성종 10년에 두 번째 적자를 낳았다. 이후로도 윤 씨와 성종의 불화는 심해졌고 마침내 1479년 성종 10년 성종은 신하들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전 윤 씨를 폐위하였다. 폐비 윤 씨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으로 상처를 냈다는 설이 있지만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이 없으며 야사로만 전해진다. 폐위 후 성종은 이세자를 보내 사약을 내렸고 윤 씨는 폐위된 지 3년 만에 사사된다. 후궁들이 윤 씨를 모함하여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근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폐비 윤 씨가 정숙용과 엄숙이가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언문투서를 만들었다가 성종에게 발각되어 조사 결과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훗날 연산군은 정숙용과 엄숙이를 죽이고 시신을 찢어 젓갈로 담가버렸다. 윤 씨는 연산군을 낳기 전까지는 선량하고 예에 바르며 검소한 성품으로 칭송받던 인물이었다. 성종에게 총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더른들을 매우 공경하고 깍듯하게 대하여 대비들에게도 총애를 받았고 후궁들과도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왕비가 된 직후부터 도를 넘은 폐악질로 스스로 명을 재촉했다. 폐비 윤 씨는 마치 선녀와도 같고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주위가 서늘해질 만큼의 대단한 미녀였다고 한다. 연산군은 키가 크고 말랐었는데 키는 아버지 성종을, 외모는 어머니 윤 씨를 닮았다고 한다. 연산군이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한 신하가 그러면 거울을 보십시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폐비 윤 씨의 급격한 성격 변화의 원인이 산후 우울증이나 성격장애 때문이라는 추정이 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었으며 사람을 해치겠다는 말을 자주 하고 성종에게 무도한 말을 퍼붓고 사람을 극도로 혐오하면서도 성종의 처소에 무례하게 무단 침입하였다. 아들 연산군 역시 비슷한 정신적 장애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폐비 결정에 대해서 정희왕후와 인수대비가 찬성을 했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한 인물은 성종이었다. 폐비 윤 씨가 죽을 때 피를 토했고 자신의 피 묻은 적삼을 어머니 신 씨에게 주며 후에 이것을 훗날 자신의 아들에게 전해달라 말을 남기고 친어머니의 존재를 모른 채 장성하여 즉위한 연산군이 이를 계기로 폭군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처럼 여겨져 왔으나 이 또한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다.